내일은 면회가 되려나? 며칠 쉬어야지. 옆에서 누가 돌봐줘? 윤성미 기자 있잖아. 어쨌든 안심이다. 엄마, 나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어. 혹시 무슨 일 생겼을까 봐. 내가 태원은 이리로 시킬 거야. 자기도 이제 엄마 생각나서 집으로 들어가기는 자신 없을 거고 이리로 데려와서 잘 먹이고 거둬야지. 그래, 엄마. 아, 뜨거워. 아우, 혀지겠네. 야, 아주 자상하게 잘 대해줘라. 그냥 의지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 생기게. 알았어. 아휴, 이제 정말 자기한테 누가 있어. 얼마나 외로울 거야. 그럼 촉세방 주나? 그래야지. 마린이 나랑 같이 쓰든가 골방 치우고. 근데 아니 얘는 왜 안 내려와? 뭐 글 안 풀린다고 한 바퀴 돌고 온댄다. 아, 뭐? 이 밤길에? 아니 저기 나쁜 놈들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려고. 아이. 왜? 야, 너 어디야? 좀 걷고 있어. 아, 빨리 들어와. 날 어두워졌는데 위험해. 동네 아니고 서초백화점 앞이니까 괜찮아. 끊어요, 할아버지. 어, 야! 아니, 이 집에... 야, 냅둬. 백화점 앞이면 별일 없을 거야. 아유, 잠준환도 떨어. 아니, 안 풀리는 게 무슨 백화점 앞 걷는다고 풀려? 참. 야, 그런 거 있어. 나도 디자인 안 풀리면 걸으면서 여자들 보고 옷 보고 그러면 떠올라. 엄마야, 유명 디자이너고. 아유, 지가 아직 작가도 아닌 게 무슨 풀리고 안 풀리고. 아유, 참. 예. 그 감독이 작품 조금만 고쳤으면 좋겠다고 괜찮다고 칭찬하더랜다. 아주 바람을 집어넣었구만. 에휴.